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주식 남녀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주식명과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어느덧 4분기를 앞두고요. 오늘은 또 9월의 마지막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했었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LG전자 수익률은 10%에 육박하고 있죠. 수익 실현했고요. 아, 우리 김진경 본부장의 대덕전자는 5% 넘어가고 수익 실현했고 또 이렌텍 수익률이 36%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홀딩스까지 이름 올리고 있고요. 9%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중에서 굳건히 이름 지키고 있는 건 우리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ELP 그리고 이엔텍이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일진홀딩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중에서 ELP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박혜석 위원님, ELP 하면은요, 9월 초반에는 좀 힘을 내주다가 요즘은 조금은 힘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패턴 이야기하고 한 것 보면 ELP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 지금 시장이 오늘 안 좋은데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매번 이야기해 지금 208선 지키고 있지만 올라갈 때 보면 이거 보시면 알다시피 올라갈 때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올라갔어요. 제가 주자마자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종고점이죠. 종고점에서 음봉 떨어지면 제가 뭐라 하겠죠? 단기적으로는 매도죠. 이제 목표치를 정해놓고 제가 뭐 손수 해석이든 제가 오마스탁이든 어느 방송이든 이야기했을 때 목표치를 정해놓고 갔을 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장과 함께. 시장 지금 오늘장 안 좋죠? 그런 것 같이 시장 함께 보면서 어떤 거든 당대모 맞을 때 여러분한테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음봉 맞으면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갔을 때는 음봉이 안 떨어지다 음봉 떨어지니까 빠지죠. 잠깐 이걸 보면서 시장 잠깐 일봉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시장 일봉도 보시면 어제 보시면 이미 단기적으로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봐봐요. 3일, 4일, 5일 동안 올라갔던 것을 한 방에 어쨌어요? 음봉으로 빠져버렸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누수고 그거는 빚제 문제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그거 보시고 시장 강도랑 그거랑 같이 체크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데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오늘 빠졌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 안 좋고 미국 시장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찌고 저쪽 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국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동안 박스를 그렸던 게 지금 시장이 제가 손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99 기준으로 박스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를 오늘 아침에 깼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거 오마스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를 안 깨야 좋을 건데 깨진다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 대신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장에 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면 그때 또 우리 위원님께 받아서 종목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대덕전자 우선 저희에게 수익 안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일진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는 7,000원 선 지지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일진홀딩스의 앞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지홀딩스의 경우는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일진하이솔루스가 사실은 2012년에 85억 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상장에 성공하고 또 현재는 3조 원가량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앞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는 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수소 동매 구출 4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협의체인 H2 비즈니스 서밋에 이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도 중요한 한 축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성 자체가 수소 관련의 사업이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요 계열사를 통해서 뭐 수소라든지 배터리 관련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도 여전히
부분이 시선이 주목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이 선진국들의 경우는 이 친환경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일진 홀딩스의 자회사들 뭐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뭐 일진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관련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충분히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진 홀딩스의 일봉 흐름도 살펴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반등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장으로 인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금세 끌어올리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타게 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우상향 정배열 패턴으로 그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진 홀딩스의 경우는 지금도 저렴한 가격권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이제부터 바닥에서 쏘아올리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대에서 낙폭 가대가 되었던 종목이었고 또 최근에 거래량까지도 동반이 되면서 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 홀딩스의 경우는 지금도 저평가 국면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진 홀딩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9% 넘어간 일진 홀딩스 수소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많아가고 있다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이렌텍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급등 한번 시원하게 나와주고 그 뒤로는 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렌텍 저는 좋게 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죠. 2차 전지도 있고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주도 되고 이번에는 뭐 KTNG하고 담배 그쪽으로 엮이면서 또 올라갔죠. 여러분들 이게 시장에 안 좋을 때는 흔들 수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됐고 제가 8.15 광복절도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전지여도 한 가지보다 테마가 엮인 게 한 가지보다 두 가지 뭐 세 가지 있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차트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라올 때 제가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21선이나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일 때는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양봉에도 올라갔을 때 양봉을 추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대신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 할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저는 뭐죠? 모든 기법은 시장과 함께. 그리고 제가 아까에 시간이 이제 부족할까봐 그 이야기 했는데 시장을 한번 더 이야기 한다면 시장에 기회가 온다는 소리가 내가 바이앤 홀딩 한 사람들한테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399가 깨졌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유가 그거고 기회가 온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종목보다 지금 시장이 우선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온라인 할 때는 좋은 점이 제가 채팅창을 한번 봐봤더니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이야기하는 건데 시장은요 이렇게 빠져 지금 저점 깨지고 빠졌잖아요. 내려오죠. 지금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번에 있는 것처럼 제가 400이야 언더슈팅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420까지 올라온 것처럼 지금보다 더 강한 시장이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면 더 기회자. 그러니까 바이에 홀딩한 사람은 안 좋겠죠. 그리고 여전히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올 때 모양 만들면 그 아가들이 주도주기 때문에 또 모양을 만들겠지만 이벤트 같은 것들이. 그렇지만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소리가 내가 주식이 없고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기회장에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 스탑을 잡으러 오고 로스컷 그런 걸 보란 이유가 여러분들이 매매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올라올 때 박스인지 아닌지 지금도 보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오늘 저점이 깨지고 있죠. 이거 안 좋은 거.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만약에 시장이 내려온다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 갖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시간을 더 써도 되나요? 더 쓴다면 내가 과거를 보여주면서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데 시간을 또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까요? 앵커님 어째요? 제가 더 시간 써도 된다면 하고 조금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시장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준다면 이 이치가 왜 여러분들이 반등 줄 수 있다고 지금은 안 좋은 거 맞아요. 안 좋은 거 맞는데 기회가 있고 크게 시세가 나온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보시면 240선을 깨면 여러분들 240선 깨지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빠져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냥은 안 빠져요. 여러분들 그냥은 안 끝나니까 그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못 패치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들어줬죠. 여러분들. 여기는 단기 언더슈팅이에요. 언더슈팅은 들어주죠. 그 가격을 내가 이제 오마스타이든 손수에서이든 이야기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대략 목표치는 이렇게까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저쪽 깨졌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 구간에서 온다면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큰 시세를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보면, MTM 분들을 보시면, 현금을, 패밀리 분도 마찬가지고, 현금도 자산일 때가 있는데, 현금을 갖고 좀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종목을 사야만 수익 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박스 구간일 때는 매매를 하는 거고, 박스가 깨질 때는 기다렸다가 절전 매수하면 크게 수익도 내니까, 그것까지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도 5분 봉 오시면, 어째요? 절전 깨졌죠? 여러분, 매번 이야기했죠? 절전 깨지니까 후드로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 여러분 내려오면 오은봉에서도 제가 이야기처럼 손수에서 이야기처럼 배드 났으니까 올라오겠죠. 올라올 거를 또 생각해서 거기서 비중 축소하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 열려있는 이렌텍까지 들어봤고요. 시장 분석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짧게요. 우리 본부장님의 한마디도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차가운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10월에 또 하나 이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옐런 재무장관이 10월 18일까지 의회 부채 한도 상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 정부의 디폴트가 발생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중국의 지금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단기적인 글로벌 정치적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또 시장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뭐 2차전지라든지 또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 쪽에서 뭔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이렇게 좀 이슈라든지 뭔가 뉴스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여지는 장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장보다도 당분간은 종목별 대응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뭔가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나올 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시장이 좀 무섭다라고 피하시는 것보다도 좀 이러한 이슈라든지 이벤트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가 종목별 옥석 가리기에도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분간은 이런 이벤트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그리고 10월에 기대되는 유망 업종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쉽지 않은 변동성 큰 구간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할게요. 코스피가 55포인트가 빠져서 1.8%고요. 지난번에 8월에 저점을 지금 일시적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9포인트 1.8%로 급락세입니다. 외국인 선물을 뭐 당분간 오늘 볼 수밖에 없는 흐름들입니다. 장중까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도록 하죠. 시장 공감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지는 다른 코너에서 전략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